미국의 해리 해리스 새 주한대사 지명자가 한미 간의 큰 연합훈련은 중단할 거란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간밤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한지 알아보기 위해 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한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연합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오늘 미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중단 대상은 주요 군사훈련이고 주한미군 병력의 일상적인 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president was referring to major exercises. The vice president has stated since then that regular readiness and training evolutions will continue. 또 한미 연합훈련의 단기간 중단이 군사적 준비 태세를 해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또 한미 동맹의 약속은 철통 같은 것이며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convinced, and I know the administration has underscored that our allia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remain ironclad. 해리스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